네가 좀 전에 얘기하려고 한걸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 봐. 뭐요? 네가 좀 전에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? 아빠, 저도 이제 공부 좀 할까 봐요. 왜?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일단 공부가 약간 자신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를 하고 뭐든지 애들은 공부 이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. 이제 어떤 공부냐가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저 맨날 금요일 학습 있잖아요. 그거 빌더스쿨? 빌더스쿨 했을 때 맨날 이런 A4용지에 책을 본 다음에 쓰잖아요. 그거 한번 해볼까 봐요. 근데 저 이렇게 생긴 A4용지를 하나 뽑아주세요. 이건 안에 무슨 빽빽이 차있어요. 일단 쓰는 것도 중요한데, 사랑이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읽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. 일단 공부를 글쓰기도 하는데 그렇지. 일단은 읽기는 많이 중요하다고 하니까. 읽어야지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야. 근데 읽지도 않고 글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. 그러니까 책을 골라서 책을 읽고 그쪽에 대해서 쓰고 또 책을 읽고 그쪽에 대해서 쓰고 하다 보면 엄마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.